저는 현재 하브르타 강의와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 강연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예비초등 엄마 마음사전과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가 말을 걸다의 저자 이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네. 이런 뭐 영어 그림책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교육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이제 제가 그 육아에 전념을 하기 전에는 계속 사교육 업계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와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파견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 말을 걸다 그리고 예비초등 엄마 막 이런 책들을 쓰신 거군요. 네네. 육아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제 친구들 이제 결혼하고 이제 딸을 키우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게 뭐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아무래도 뭐 서로 이제 뭐 이해하고 간섭 안 하고 하는 건 편한데 이제 아이들이 생기면서 맞아 많이 싸워. 완전히 이게 없어.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작가님이 이제 육아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이제 육아를 생각하셨나요 모습이? 아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또 그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요렇게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었죠. 관련 업계에도 종사하셨어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나 이제 영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욕심이 좀 많았죠. 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 현실 육아는 환상 육아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는 제가 계획을 하고 또 교사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커리큘럼에 짜여진 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 육아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몇 명 키우세요? 전 두 명이요. 그 두 아이의 성향이 완전 달랐나요? 너무 다르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한 아 이런 성향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다른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현실 육아, 그러니까 육아의 현실을 이제 처음 픽을 탁 와닿는 그 계기가 태어나자마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단계가 있나요? 사실은 태어나서 또 첫 딸이기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돌 전에는 예민성을 몰랐어요. 순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딸아이 돌잔치를 하고 둘째로 임신을 하고 이제 둘을 키우는데 이제 몸이 너무 힘들었죠. 몸도 그렇죠. 힘들고 이제 첫째의 그 예민성이 조금씩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혼자서 독박 육아를 했었어요. 그때 신랑이 계속 외국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항상 교사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좋았고 제가 리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육아를 하면서 제 성격이 이렇게 화가 잘 내고 소리를 잘 지르고 인내심이 이렇게 없는지 처음 알았어요. 육아를 하면서 많은 부분,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뭐 둘째 아이까지 이제 다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이가 조금 이제 첫째 아이보다는 조금 성향이 또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또 하나를 보는 것과 둘을 보는 것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가장 제 친구들 들었을 때는 가장 힘든 게 이제 시선들도 좀 깨고 안다고 하니까 가장 힘든 게 이제 그게 이제 좀 두 살인가 뭐 세 살 되면은 수면 패턴이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첫째가 수면 패턴이 잡힐 때쯤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둘째 저 혼자 독박을 하니까 이제 앞뒤로 이렇게 안고 업고 이렇게 재우면 둘째가 깨면 따라 울고. 그러면 저도 울고 살면서 울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시기 이제 둘째 아이까지 이제 순패턴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냥 괜찮나요? 좀? 이게 몸이 편해진다고 육아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편해지면 육아에서 정신적인 걱정이 더 많아지죠. 예를 들면 교육적인 부분들, 학교 같은 것,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저희 친정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경상도 분이니까 애가 크면 클수록 고민은 더 커진다. 이런 진짜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유아 시절이었나? 그 학교 가기 전까지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조금 제가 전인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에서 좀 많이 즐기게끔 하고 싶어서 한 달 살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했고
영어 유치원도 생각을 했었지만 네. 제가 또 그 계통에 있어서 네, 네. 정말 중요한 건 이 네. 시기에 네. 오감이랑 전인적인 인성 발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많은 자유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네. 그 첫 번째 책인가요? 영어 그림자 화보부터 말을 걸다가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영어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네. 아, 그 시기에는 이런 것보다도 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끼시는 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네. 얻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요. 네네. 영어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 외면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그쵸.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마다 또 성향이 다르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표 영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곤 있는데 네네. 엄마표가 아닌 네. 엄마 품 영어라고 해서 아, 맞아요. 책에 네네. 그래서 좀 아이에게 조금 긍정성을 심어주는 영어, 그다음 교육, 좀 인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엄마 품 영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엄마표라고 하면 요즘 엄마표가 학원표보다 더 심해요. 네. 스케줄 더 빡빡하죠. 아. 학교에도 선생님, 학원에도 아. 선생님, 집에 오면 또 엄마 선생님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저는 부모라는 사람이 네.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면서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공부, 네. 영어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 인생에 있어서 네.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일이 다 사실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아, 인생 한번 살만하네. 네. 아, 영어 이거 재밌는 거구나. 네. 아, 공부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뿌리를 다져주는 게 부모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표라 하면 네. 엄마들이 일단은 부담이 있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네. 한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열심히 해서 가르쳐야 한다. 네. 네. 아이의 수준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이 되었다. 네. 네. 그게 아니라 네. 엄마 품에서 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있어서 네. 영어적인 거나 학습적으로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와의 뭔가 관계를 훨씬 더 아, 그럼요. 네, 소통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뭐 학원을 보내고 엄마 품을 네. 하는 게 네.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뒤처질까 봐 네. 그다음에 비교. 네. 이제 다른 아이의 비교. 그거 엄마의 불안감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사교육이라고 아. 생각해요. 제가 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저도 물론 불안할 때가 오고 그쵸, 흔들릴 네. 때가 오지 그쵸.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네. 많이 멀리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네, 네. 한치 앞을 보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선의 단원평가 100점, 수학 100점, 그쵸. 고학 100점, 국어 100점보다는 네. 아,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떨까? 거기에 따라 또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네. 거기에 따라 또 고등학교 시스템이 바뀌고 또 고교학점제가 네. 바뀌고 네. 그래서 저는 한치 앞의 교육보다는 조금 네. 멀리 보면서 아, 역시나 책이구나. 아, 역시나 대하구나. 이렇게 조금 마음을 다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할 때마다 네. 좀 미래에 관련된 네. 책이나 도서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 제 책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네. 인상 깊게 본 게 이제 취약 통지서가 약간 시기적으로 좀 기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취약 통지서라는 건 이제 초등학교 오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그 이전까지는 네, 네.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네. 초등학교 전에는 네. 학부모라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보내면 이제 진정 네. 학부모가 되죠. 그 전에는 네. 주 양육자, 그냥 엄마, 부모인데 네.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딱 받으니까 네. 헉, 내가 드디어 정말 학부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네.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과연 우리 아이가 네. 거기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때까지 잘하고 있었던 걸까? 네. 하는 부담감이 조금 책임감과 함께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첫 등교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사교육이라든지 네. 내가 교육으로서 뭔가 더 해야겠다는 네네.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네. 7세 때 어머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학원을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네.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도 들고 네. 책임감과 부담감이 들었지만 네. 그게 아이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학교 생활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보다는 네. 아, 학교에 가는 기대심, 네. 긍정성, 학교에 가면 이런 것도 한데 학교에 가서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는 것 같고 사실 공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스스로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너무 빨리부터 내가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네. 수 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냥 옆에서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7세가 되었다고 네네. 막 불안해하면서 네. 막 학원을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행복했겠네요. 글쎄요. 글쎄요. 본인 이야기를 네. 들어봐야. 네. 그 이제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이제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네네. 이제 아이 부모가 억지로 데려간 네. 것도 아니고 네. 아이가 엄마 저 뭐 학원다고 다니고 싶어요. 네. 뭐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요. 사과 다니고 싶어요. 하는데 네. 이제 그걸 바로 이제 보내주지 않고 해주진 않아요. 3개월 이상 기다렸다고 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왜 그렇게 네. 최단기간이 3개월 있던 것 같아요. 최단기간이? 네. 1년 동안 기다린 것도 있고요. 예. 네. 제가 요즘 아이들은 결핍이 없어요. 근데 저희 때는 네. 결핍이 있어서 네. 그 결핍 때문에 네. 끈기가 생기고 오기가 생기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 줘야 결핍이 생기더라고요. 워낙 환경이 좋다 보니 또 조금만 관심을 보면 네. 이거 재밌어? 네. 여기 가볼래? 여기 가서 한번 해볼까? 라는 게 많아서 아,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 내가 어느 정도 의도적 결핍을 조금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또한 제가 어릴 때는 저도 그때 18개월 땐가 이제 친구 따라서 미술학원을 보내봤어요.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쵸. 네, 쌌던 돈도 아니었고 네. 그때 둘째를 얻고 안고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저희가 집을 구하거나 차를 사거나 뭐 물건을 한 대 살 때도 네.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죠. 근데 의외로 사교육비 네. 가성비를 잘 안 따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한 거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갔을 때 네.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라는 걸 어려도 네. 대화를 나누려고 하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옆에 친구가 가면 나 엄마 나도 가고 그쵸, 싶어요 이러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면 그 아이도 눈치가 보여서 엄마한테 말 못할 때도 있고 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근데 3개월 지나면 정말 아이가 다니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면.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는 이제 다른 친구들 오기 싫어한다는데 네. 얘는 난 학원이 너무 재밌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 막 이러서 네, 아니, 그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 3개월을 기다린 게 네. 작가님 본인을 위해서 기다린 거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서로를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이가 뭘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 네.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 회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1개월 뒤에 딱 아이에게 3개월 뒤에 이야기하자면 아이는 못 기다리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볼까? 네. 그때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네. 또 한 달 뒤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볼까? 그래서 저희가 의논했을 때 오! 괜찮은 것 같아 해서 보내죠. 그리고 보내고 나서도 피드백을 계속하죠. 오늘 학원에선 어땠어? 거기서 뭘 더 배운 것 같아? 네가 학원 가기 전과 갔다 와서는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네. 뭘 더 얻은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뭐 아이들 심리뿐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맞아요. 게 적중한 맞아요. 것 같아요. 하지 마 하니까 네. 더 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막 가서 열심히 하고 그 어릴 때는 사실 네. 초저까지는 아이들이 학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 삼아서 나 여기도 가 다니나? 근데 이게 제가 사교육 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네. 4학년, 5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빨리 지쳐요.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도 네. 저는 좀 오래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이렇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다 깨우치고 오는 건가요? 대부분 깨우치고 오죠.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좀 깨우치고 와야 네. 어느 정도 학교에서 조금 네.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긴 한데 또 교육부에서 그런 점들 때문에 네. 또 1학년 1학기는 이제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끔 개정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엄마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한글을 깨우치는 거에 더 그쵸? 이르게 이제는 네. 돌만 지나도 네 이제 학습지 선생님도 오시고 플래시카드로 이제 한글 공부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럼 이게 진짜 그 한글을 이제 모르고 이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의외로 네. 예를 들어 4세 때, 5세 때 네. 한글을 이제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간이 네. 1년 정도가 걸렸다면 네. 일단 좌뇌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발달상에 다 맞게끔 교육 과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해도 보름만 해도 한글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둘째가 사실 네. 그렇게 7세 2학기 때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글에? 네, 관심이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고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이제 10월, 11월 됐더니 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어떻게 네. 한글을 읽고 싶니? 했더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엄마의 네.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문제집을 사서 했더니 금방 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네. 게 한글을 빨리 떼면 네. 조금이라도 책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모의 그쵸.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연구 결과에서는 네. 한글을 빨리 뗐다고 해서 네. 그 아이가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건 한글보다 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막 이렇게 너무 억지로 물어붙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이제 뭐 깨우치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네, 네. 아이마다 다 다르고 네. 저희 첫째와 둘째도 너무 달랐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5세 때 한글을 뗐는데 네. 우리 아이 지금 6세인데 조금 있으면 7세인데 네. 어떡하지? 한글 가회도 많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고액으로 뭐 한 달 안에 뭐 하면 네. 이런 것들도 많은데 네. 그렇게까지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첫째 아이를 키우셔서 두 번째 아이가 네네. 한글을 좀 늦게 떼서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비교를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는 엄연히 다른 독립체이기 때문에 네, 성향과 성별이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얘만의 속도가 있을 거라고 네. 그냥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교육업계 계셨어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가요? 제가 두 아이 키우는데 첫째 아이는 3살 때 다 됐는데 6살까지 못되면은 엄청 불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교육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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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 것이라는 네. 시행 이제 하고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네. 제 마음대로. 네. 그래서 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교육은 또 부모의 철학이 확고해야 하는구나. 네, 행복한 육아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네. 베드타임 스토리는 항상 한글 책은 네. 이제 그림책을 항상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네. 책을 좋아하면 네. 한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글 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네. 정말 매일 잠자리에서 네. 한글책 한 권씩 매일 읽어주셔도 네. 6세, 7세 되면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그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려워하세요. 그걸. 그러니까 책을. 아, 책 읽어주는 거? 네, 책 읽어주는 거. 근데 이제 하루에 10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권이라도 네. 꾸준하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사실 이제 스스로 책을 보면서 네. 이제 한글을 스스로 뗐거든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네. 한 권을 뚫어지게 그것만 계속 보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네. 이제 한글을 떼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오, 땡큐. 네, 네. 근데 둘째는 이제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데 또 호기심이 많은 성향이 있으니까.